네, 저는 이계윤이라고 합니다. 루이스 헤이와 그 친구들이 저술한 그레이티튜드, 감사라는 책을 엄남이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함께 번역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그 평범하게 행복할 용기라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부들의 그 스토리를 담은 책을 펴낸 것이 있고요. 그외뭐 사회복지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을 펴냈는데 요번에 이 그래티튜드라고 하는 좋은 책을 만나서 번역하면서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이 책에 대한 담겨 있는 많은 내용들을 제 경험과 엮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현대인들은 감사할 줄을 잘 모르잖아요. 또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짜증난데라고 말을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사실 우리 삶 자체가 감사할 거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고, 또 감사하게 되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 사회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좀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자기 삶을 돌아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 감사가 가진 힘이란 뭘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어렵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뭐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어머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암 선고를 받아서도 덤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쨌든 그러든 저러든 간에 사람이 자기 역량에 관계없어서 가장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삶을 활력 있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감사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두려운 일이 있어도 사실은 그 두려움이 차지할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사실은 그이 평화란 단어가 참 애매한 단어지만 다른 사람한테 딱히 설명할 수 없는 마치 아타락시아 같은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아,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두려움도 몰려가고 내 마음이 평화도 있고, 아울러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또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을 나도 모르게 이해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내가 저런 것까지 사랑할 수 있었나? 사실만 증오의 대상이거나 미워했던 대상이었는데 오히려 그를 사랑하게 되면서, 아, 이게 감사가 가져다 준 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실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하다고 생각하면 정서적인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 감사를 느끼는 거 아닐까, 필링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감사란 단어가 영어 자체가 사실은 한자로는 느낌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어는 thanksgiving이죠. 감사함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지극히 내추럴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의지적인 행위라는 거고, 그 의지적인 행위는 사실은 내 안에서 내가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문제는 그 결단과 또는 의지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런 계기가 되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저는 정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지적인 결단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감사란 말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무조건적이면서 unconditional thanks라고 하는 건데, 요걸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요새 그 뉴스에서 많이 보면은 좀 잘못한 사람들이 나오죠. 쉽게 말하면 이강인과 손흥민과의 갈등, 언론이 도배를 합니다. 뭐 난리가 났어요. 무슨 큰 살인죄를 저진 것처럼 난리가 치는데, 정작 그 안에서는 뭐 남자들끼리 일어난 일이고, 또 어린 이강인이가 가서 또 사과를 했어요. 또 때로는 사과했다고 썼어요.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언론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비판적인 사람들의 태도는 뭡니까? 우린 꼭 이럽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그러면 진정성 있는 사과여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 그러면 진정성 있는 사과는 어떤 거예요? 사실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 그 사람도
진정적인 사과가 뭔지 자기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일단 찔러본 거예요. 그게 되게 아니야. 그게 사과 아니면 그럼 다 된 거니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사과 있을 때 받아들이면 그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받아들이면 오히려 내가 진정성 있게 다시 문서 하나로 발표했다 할지라도 고마워. 그래 사과해 줘서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사과를 잘할 수 있었는데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무조건적인 감사와 조건적인 감사의 차이는 뭐냐면 조건적인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일을 이렇게 하면 내가 감사하고 이런 사건이 좋아졌으니까 감사하고 이러면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감사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감사할 일이 없을 때 먼저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감사를 뱉어놓고 나면요. 감사할 일이 따라와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웃음치료란 말. 웃음치료를 강의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한국 사람에게 있는 단어가 있대요. 외국 사람에게 없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웃긴다는 단어래요. 정말 안 웃는데요. 그래서 저도 외국 사람과 가끔 만났는데 그 인천공항에 가면 500만 원 들여서 유럽 여행을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신나 맛있게도 먹었잖아요. 그 여행 갔던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그렇게 웃음이 없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 보세요. 똑같은 시간 달인데 그 사람 웃으면서 와요. 그리고 우리 또 코미디 프로그램 보잖아요. 그래서 웃자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보면서 그래요. 한번 얘 한번 웃겨봐. 웃겨봐 그러는 거예요. 참 웃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기껏 웃겨내면 자식가 억지로 웃겨놓고 이런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웃음 싫어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먼저 웃고 나면 거기서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 웃을 일이 있어야지. 아니네. 웃을 일이 없어도 일단 웃고 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게. 전 이것을 여기다 적용하고 싶어요. 일단 감사해 보세요. 일단 감사해.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아주 옛날이지만 아이들이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으면 참 감사해요. 걔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나요? 아무런 안 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 또 돌아와서 애들이 나보고 보면 또 고마워요. 사실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또 무엇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아니라 그냥 감사한 거예요.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참 고맙다라고 하면 고맙다고 말하는 그 표정 안에서 자녀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행복하죠. 애들이 너무 성적을 뭐 잘 받아서 좀 착한 일을 잘해서 뭐 말을 잘 듣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내 아내가 옆에 있고 감사하게 되면 달라진 거죠. 사실은 저는 지금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2조 시대 때 살았는데 소아마비를 걷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이 가만히 있어야겠죠. 여러분 우리 한옥 보세요. 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휠체어 타고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촬영도 하고 또 어디든지 많이 가요. 물론 못 갈 데가 많아요. 턱이 많은 식당, 턱이 많은 데가 많지만 안 가면 되죠. 그런데 안 가면 돼요. 턱 없는 곳에 가고 가서 사람을 만나고 얘기하고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저 전도 휠체어 타고 해외도 돌아다닙니다. 그럼 갔다 온 거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갔다 왔니? 너 놀래요. 그럼 놀랄 일이 아니죠. 난 갔다 왔는데. 이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못하게 된 거, 그는 불평할 거리가, 그건 안 보면 되고,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거 하고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진짜 감사한 일이고,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얘기해 보면,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와 안 걸렸을 때 차이점이 뭡니까? 감기 걸려서 코가 막혀요. 하루 종일. 아무리 풀어도 미치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숨 쉬고 있잖아요. 숨 쉬면서 라일락, 뭐, 목련, 뭐, 벚꽃, 이 꽃 내 몸을 내가 맡고 있잖아요. 이 너무 자연스럽고 행복한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그러면 더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마 알게 되시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